메이크업 전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는 브라이트 프라이머 에센스인 로션을 솜에 적셔서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. 브라이트 리버레이터 유니버셜 그레이지 비비 플루이드를 발라줍니다.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발라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커버력은 약하지만 피부톤을 일정하게 정리해주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바르시다 보면 피부톤이 훨씬 화사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. 마에스트로 이레이저를 사용해서 눈 밑 닥서클을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. 그리고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도 발라주시면 됩니다. 먼저 손가락으로 펴 바른 후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경계선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마와 콧등, T존에도 하이라이트를 주세요. 턱과 입 주변에도 이레이저를 발라서 피부톤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. 잡티 주위의 색상과 딱 맞는 색상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를 감쪽같이 가려줍니다.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가리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. 브라이트 메이크업 베일을 마지막으로 발라줘서 피부의 번들거림을 잡아줄게요. 이 제품에는 미세한 프러시안 블루펄과 화이트펄이 들어있어서 빛나는 광채 피부를 만들어줍니다. 이 제품은 다른 컴팩트 파운데이션과 다르게 베이스 메이크업의 촉촉함을 가리지 않습니다. 파스텔 핑크 블러셔를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발라줍니다.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 뷰러로 속눈썹에 컬을 꼼꼼하게 넣어줍니다. 아이보리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줍니다. 블랙 색상의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줍니다. 거의 한 듯 안 한 듯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. 그리고 눈꼬리는 살짝만 위로 그리고 짧게 빼줍니다. 연봉으로 정리해주세요. 자신의 입술 색상과 가장 비슷한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발라줍니다.